대역죄인이니까. 예. 그냥 밀면 되는데 좀 나이 뭐가 보이니 그럴 수 있죠. 예. 여기 또 3647님이니까 예. 이마가 넓으시다 그러니까 앞머리 내리실 생각 없나요? 이렇게 아저씨 같다고. 오늘 잘랐어요. 아,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좀 잘라보고 싶어서 오늘 제가 한 머리가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예. 네, 앞머리를 어제는 저희가 이제 뭐 생방송이라서 전혀 저희가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 네, 괜찮습니다. 예. 아니 근데 최근에 연애 고민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만나는 여자들마다 이제 아, 좀 저 여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지인들이 말린다고요?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저도 하나의 고민이기는 한데 네. 예.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진영이 형이 항상 이제 옆에 저랑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윤성이도 그렇고 진영이 형도 걱정을 많이 해요. 예. 여우들을 좀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여우. 예. 그러니까 형이 봤었을 때 윤성이가 봤었을 때 여우라 그러더라고요. 그 여우가 이제 착한 여우가 있고 나쁜 여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너는 항상 나쁜 여우만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고 예, 싶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다 보면 과거가 있잖아요. 예. 그 여자의 과거. 예. 근데 그 과거가 있다 보면 그 여자의 과거를 알았을 때 예. 그거를 정말 자기가 정말 이 사람만 사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게. 그 과거가 정말 파란만장할 수가 있잖아요. 여자가. 여자가. 그거를 다 정말 이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아. 그 과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포기하고 본인도 근데 그 과거가 그 여자만큼 파란만장해요? 제 과거요? 예. 어떻게 보면 과거가 파란만장할 수도 있죠. 그럼 뭐 쌤쌤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기 걔네 생각하는 건 뭐야? 네. 갑자기 목금이지? 너무 파란만장해가지고 예. 아니 과거 얘기하니까 목이 나가네. 예. 아니 근데 저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글쎄 나는 그거는 좀 그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한번 의견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봉태규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뭐 나를 만날 때만큼 뭔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뭐 나 만나기 전에 어떠한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김구라 씨는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과거 때문에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진짜로 저희는 네.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옛날에도 했었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과거는 아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재혼은 절대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첫 남자친구, 내가 첫 여자친구야만 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만난 이유가 중요하고 과거는 뭐 전혀 상관없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슨 전과 한 17범이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는 글쎄요. 아니 그럼 김윤성 씨 옆에서 보잖아요. 예. 그 소위 말하는 그 저기 나쁜 여우 같은 스타일도 봤을 거 아닙니까? 천영호 씨. 봤죠. 예. 네. 그럼 김윤성 씨가 뭐라고 조언해 주세요? 근데 미리 저는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 기운이 안 좋았었어요. 항상. 기운이? 그런 나쁜 여우들은. 그래서 형 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이미 형은 또 푹 빠지는 스타일이라. 푹 빠져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해서 야, 그때 표정이 네 말을 표정이 진짜 기가 막히네. 김윤성 씨 표정이 살아있네. 예. 이거를 즉석해서 한번 국민 투표에 저희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아니 뭐 그냥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가지 말고 국민 투표라기보다는 뭐 그냥 국민 리서치님들한테 샵 0600 해서 이제 과거가 있어도 뭐 아 괜찮지 나 만난 이유가 중요하지 하면 1번 솔직히 아무리 말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힘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은 뭐 상관없다 괜찮다. 우리 명수는 어때요? 예? 어때요? 아, 뭐 과거야 뭐 예전 일이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과거와 관련 연결된 일들이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상황과 연결이 된다면 그건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야 돼요? 저는 아니, 마무리를 졌는데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주위 상황과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동료랑 뭐 어떤 관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사랑하는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예. 과감하게 건. 아 예전에 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나 만나기 전에 나를 알기 전에 뭐 신동엽이랑 사귀었네. 신동엽이랑 뭐 같이 있었네 이런 얘기를 들.